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속독속회 17-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더 마야에서 더가 붙으면 피플이 되죠. 대표급이 됩니다. 그래서 마야 사람들이요. 자, 마야 사람들은 자, 디드나 유즈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포크들이나 혹은 스푼들을 자, 라이크는 전치사죠. 우리들처럼. 그래서 두가 받아주는 것은 사실상 일반 동사인 유즈 사용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자, 데이는 마야 사람들은 사용했는데 또띠라즈를 자, 우리 빈대떡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로. 자, 롤더 과거분사요. 말려 올라가지네 과거분사. 자, 그래서 주 뒤에 나오는 또틸라를 수식해주는 과거분사로 썼다는 거에서 이디 형태. 지가 지 스스로 마는 게 아니고 먹을 때 말려진다는 거죠, 과거분사. 자, 또틸라드는 저 월드 라이크에서는 작용했다. 자, 라이크 스푼처럼. 자, 폼 뭐를 위해서? 소스들을 위해서. 그 다음 빈스를 위해서. 그래서 소스와 콩. 콩을 위해서. 자, 이 툭. 이것은 뭐 아무 뜻이 없는 가져오겠네요. 이것은 투구는 걸렸는데. 자, 걸렸다는 필요했다가 맞겠죠, 뒤에. 자, 필요 했는데, 자, 라러브는에서는 또틸라의 S가 붙었으니까 메뉴로 잡을게요. 자, 많은 또틸라들이 필요했어요. 자, 투 진주어죠. 투 피드. 먹이다. 자, 먹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인데, in family. 자, 가족의. 자, 인디스윙은 뭐예요? 인디스윙에서는 수저로서. 사용하는 수저로, 또 수저로서. 수조관이 수저죠. 수저로서 사용하는 방식에 아까 전에 포크나 스푼 같은 방식으로. 자, 그리고 a lot of effort는 여기서 셀 수 없으니까 멋지로 잡으면 됩니다. 자,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 자, to turn 바꾸기 위해서 자, turn A into B죠. 자, dried corn을 into flat 또띠라로. 자, dried가 또 과거분사예요 여기서는. 자, 말려진 옥수수를 into flat 평평. 자, 평평한 또띠라로 만드는데. 자, every night 매일 밤. 자, 위민 여자 복수죠. 여자들은 자, set. 자, dried. 그래서 set은 놓았다고 할게요. 놓았는데 말려진. 자, corn, 카냐른 알갱이. 알갱이를 뭐 만들었어요. 자, to soak. 자, to soak은 여기서 부사로 쓰면 되겠죠. soak은에서는 부사로 담그다. 자, 담그기 위하여. 자, in the pot은 pot of water는 물로 된 냄비에. 자, 그리고 라임까지 가네요. 자, 그리고 라임에. 자, 뭐 냄비인데 물과 라임이 있는 냄비에 담그기 위해서. 자, 투서프는도 또 부사의 목적이죠. 부사의 목적으로 부드럽게 동사입니다. 데미마라나 아까 알갱이들이었죠. 캐넬스 알갱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라임은 약간 오렌지랑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 옥수수 알갱이를 물로 라임 있는데 담가놓으면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안에 있는 에시드, 산이 작용하겠죠. 자, around는 대략. 자, 4시에 아침에. 자, 그 여자들은 자, 가닥 일어났어요. 자, to grind도 부사 목적이죠. 자, grinder 우리 갈다. 자, 갈기 위하여 그 부드러워진 물에 담가놨으니까요. 알갱이를. 자, into 어디에? 자, flour는 밀가루. 예, 그리고 만들었는데 dough는 반죽. 을 만들었어요. 실제 주어는 아까 위민이었죠, 여자들이. 자, 여기서는 제가 잘못 봤는데 to가 여기서 생략 구조로 썼네요, 사실상.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자, 여기서 to 부정사 부사에 자, 여기 1번의 동사 원형 갈기 위하여 여자들이 일어났고 그다음 to 생략됐고 만들기 위해서 일어났다로 해석해 주시는 게 지금 어법상 맞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then 자, 이 여자들은 자, were ready 준비되었는데 자, to make 만드는 것을 준비되었어요. 그들의 또 딜라를. 자, after 뒤에 또 명사 썼죠. 자, building fire 불을 지은 후에. 자, under their three stone hearth 서는 화로. 자, 화로가 아니고 화로죠. 화로. 자, 화로인데 세 개의 돌로 된 화로가 있었는가 봐, 마야에. 이 화로에. 자, 마야 여자들은 자, petted가 뭔 뜻이냐면은 두드렸다. 그 반죽을 자 into patty로. patty로 뭐 햄버거 패티 빵이죠 사실. 자, 동근 둥근으로 가겠습니다. 둥근 반죽. 자, 둥근 반죽으로 두드렸고 그다음 두 번째 동사는 bake 구웠어요. 자, 그날의 또띠라를 자 one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이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쌀을 밥으로 먹듯이 이 사람들은 또띠라를 밥으로 먹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또띠라 만들고 있고 이게 또띠라 지금 콩 찍어 먹기도 하고요. 자 이런 맛있겠다 하고 있죠. 맛있겠다. 자 빅키 씨 그리고 답은 How the Mayan prepared tortillas. 어떻게 마야 사람들이 준비했는지 또띠라를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야인들의 음식 토틸라.